11시 22분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에 자서요. 6시간을 채 못 잤네요. 좀 많이 피곤합니다. 9월 1일입니다. 기사님들도 이번 달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입니다. 대리기사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반포동의 진미식당이 오늘부터 반포동 735-34번지로 이사 왔네요. 일요일날은 오후 6시부터 월요일 아침 6시 30분 정도까지 쉬고요. 그 외의 날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진미식당 혹시 이용하실 기사님들께서는 반포동 735-34로 오시면 되네요.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요즘은 고객님들도 폰이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갖고 계신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이런 식으로 요금 다르게 콜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로 콜 세 개 올리셔서 하나는 확정 35,000원, 하나는 예상요금 32,000원, 하나는 확정 3만원 이렇게 세 개나 올리셨네요. 콜이 배차가 안 되니까 확정 4만원까지 올랐네요. 카카오는 폰이 하나라도 여러 개 콜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고객님께서 콜을 로지나 카카오나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여러 회사에 올리시든지 여러 개를 올리셔도 결국은 주변에 있는 기사분들이 요금 보고 콜을 잡기 때문에 요금이 맞아야 기사님들이 콜을 잡고 이동을 하시지요. 한 곳에 요금 맞게 올리시는 게 고객님들은 더 빨리 집에 가셔서 쉬시는 길입니다. 똑같은 요금으로 10개 회사에 콜을 올리셨다고 해서 어디 회사가 더 빨리 배차되고 어디 회사가 더 늦게 배차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사님의 손가락이 어디로 가느냐, 요걸 터치하느냐 저걸 터치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콜 배차 시스템은 공유 시스템으로 어차피 100%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분들은 요금으로 콜을 잡지요. 9월의 첫날 일요일이라 콜이 없습니다. 제가 늦게 출근해서 당연히 콜 떨어질 시간이기도 하고요. 부천 중동백화점이 25,000원에 자동 들어와서 잡았다가 콜을 뺐습니다. 예, 기사님들도 한 3만원 정도면 가시지요. 25,000원 요금은 안 잡는 기사분들이 많지요. 오늘 넘기기 전에 콜 하나 잡으려고 해서 잡았다가 다시 뺐습니다. 대리운전 콜은 동쪽과 남쪽으로 가야 빨리 끝나고 다음 콜 또 잘 나오는 곳이 많이 있지요. 오른쪽과 아래쪽, 왼쪽과 위쪽, 서쪽과 북쪽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콜이 잘 안 나오는 곳들이 있지요. 11시 22분에 출근해서 39분째 대기 중이네요. 9월 2일이 되었습니다. 45분 정도 콜 보다가 자동 들어온 논현동에서 관산동 4만원 잡았습니다. 거리는 173m입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너고 있습니다. 관산동에서 완료했습니다. 큰 길로 와서 버스 타야 되겠습니다. 9709번 서울역 가는 광역버스가요. 17분 후에 오네요.
9709번은 1시 18분에 막차 지나갑니다. 관산동 내유동 오시면 779번이 관산 주공 아파트에는 4시 1분에 첫 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3시 정도쯤에 그 일산 라페스타에서 고향 내유동 관산동 15,000원 또는 2만 원 콜 뜨면 배차 받으셔서 운행하시면 첫차 타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신내 사시는 2인 1조 하시는 기사님이 셔틀도 없고 차도 끊기고 할때 이렇게 저 2인 1조로 해서 탈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사님도 만나고 싶네요. 9709번 광역버스는 장터국에 파주 매끔동 영업소에서 빵빵시 49분에 막차 출발해서요. 파주시청 쪽으로 해서 파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이쪽으로 내유초등학교 관산동 신원동 삼송역 은평뉴타운 연신내 서대문역, 서울역, 광화문역 이렇게 갑니다. 이쪽 코스는 셔틀이 없습니다. 버스가 끊겼을 때 2인 1조로 탈출시켜 주시는 기사님들께 감사하지요. 9709번 타고 연신내 광화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350m 정도 거리네요. 버스 타고 연신내역 정류장에 딱 섰는데요. 마침 자동이 들어왔습니다. 연신내역에서 강남 논현동 논현초교 2만 원 잡았습니다. 방금 전에 대리 꿀팁 구독자님께서 항상 자동만 놓냐고 이렇게 문의 댓글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GPS 수동 배차 100% 안 합니다. 100% GPS 자동으로만 놓고요. 그리고 잡에 도착지 우선 배차 걸어 놔야 원하는 지역에 콜이 떴을 때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걸어놓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요. 본인이 가고 싶은 곳, 본인 집이라든가 이렇게 잡에 도착지 우선 배차를 걸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골프장 근처에서 출발하는 골프장 편도콜을 하시는 기사님이나 지하철을 탔을 때 GPS가 엉뚱하게 잡힐 때 그때 GPS 수동으로 해놓고요. 그러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곤지암역, 이천역, 이천터미널, 여주터미널, 여주태평터미널 뭐 이렇게 GPS 수동으로 해서 걸어놔도 됩니다. 근데 법인 회사에 따라서는 GPS 수동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은 공지 뜹니다. GPS 수동으로 잡아놓지 말라고요. 뭐 일반 기사님들은 뭐 그런 말 없으니까요.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서 멀리 있을 때 만약에 1시간 후에 만약에 곤지암역에 도착한다 그러면 GPS 수동으로 해서 실촌 곤지암 사거리 교차로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GPS 수동으로 잡는 거는 여기 청구 성심병원 떠 있지요? 터치하시고요. GPS 사용
수동 지역 설정에 오른쪽 수동 지역 설정, 시도 선택,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실촌 곤지암 사거리 교차로, 적용. 이러시면 실촌 곤지암 사거리 교차로. 이렇게 해서 GPS 수동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2시간 전에 곤지암역으로 가신다면은 이렇게 잡아놓고 거리 전체 거리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콜이 뜨는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지요. 다시 실촌 곤지암 사거리 교차로를 클릭하고 GPS 사용으로 제일 아래 가운데 적용. 청구성심병원 다시 GPS 자동으로 됐습니다. 실촌 곤지암 사거리 교차로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GPS 수동으로 잡는 거는 여기 청구성심병원 떠 있지요? 터치하시고요. GPS 사용 수동 지역 설정에 오른쪽 수동 지역 설정, 시도 선택,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실촌 곤지암 사거리 교차로 적용. 이러시면 실촌 곤지암 사거리 교차로 이렇게 해서 GPS 수동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2시간 전에 곤지암역으로 가신다면은 이렇게 잡아놓고 거리 전체 거리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콜이 뜨는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지요. 다시 실촌 곤지암 사거리 교차로를 클릭하고 GPS 사용으로 제일 아래 가운데 적용. 청구성심병원 다시 GPS 자동으로 됐습니다. 어차피 GPS 수동으로 해놓으면 자동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2시간 후, 1시간 후에 골프장 근처를 간다고 쳐도 결국 거리는 전체 거리로 놓고 보면 그 예를 들어서 곤지암역 근처 기준으로 해서 몇 킬로다 이 정도 보이는 거지 뭐. 뭐 특별하게 수동으로 잡아놨다고 해서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빙콜일 때는 요금 좋은 버빙콜, 그 편도콜 따기가 전쟁이잖아요. 잡기가. 그러니까 그 전체 거리를 놓고 곤지암역 근처에서 뜨는 거 기준으로 해서 몇 킬로 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콜을 잡는 것 같습니다. 수동,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지하철에서 저기 할 때, 그 GPS 엉뚱하게 잡힐 때, 그때는 GPS를 뭐 강남역으로 수동으로 해놓는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역으로 이동할 때요. 그렇게 하고 찍어 잡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선택은 기사님들 본인이 하시는 거죠. 자동이 더 좋으냐, 수동이 더 좋으냐, 그거는 본인들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GPS 수동으로 안 해놓고 자동으로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후 예약 콜, 뭐 30 몇 킬로 떨어진 거 34.7 킬로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CC 골프장에서 강남역 5만 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콜을 2시간 전이니까 잡아가지고 광역버스 타고서 그 골프장 가가지고 다시 강남 이렇게 들어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PS를 자동으로 해놓든 수동으로 해놓든 그거는 본인의 일하는 스타일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GPS 수동으로 놓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역에 있는데 GPS가 완전히 안 잡힌다.
그러면 그냥 강남역으로 수동으로 놓고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 편도코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해서 전체 거리를 놓고 뭐 60km인가 80km인가 70km인가 3시간 후인가 4시간 후인가 뭐 100km인가 뭐 이렇게 보고 나서 내가 갈수 있으면 버스, 지하철, 열차, KTX, 뭐 시외버스, 고속버스 타고 갈수 있으면은 그렇게 잡아서 뭐할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GPS 수동보다는 그냥 GPS 자동 놓고 이렇게 전체 거리를 놓는 게 오히려 본인이 잡고자 하는 거를 찍어 잡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 대리 꿀팁,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 행복, 사랑, 돈 모두 넘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로또 1등 당첨되세요. 감사합니다.